안녕하세요. 소금입니다. 오늘은 또 디저트 타임 특집입니다. 특집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? 선물 같은 오늘이라는 빵집에서 개인 빵집이신 것 같아요. 이분 개봉이 아니라 오픈하신 지 몇 년이 넘었어요? 몇 년이 넘나? 좀 오래되셨는데 사진? 학생 때 있던 거거든요. 항상 가면은 빵집에 먹을 수 있어가지고 파리바게트 이런 데보다는 먹을 거 없어. 없는 느낌이 들어요. 마카롱이 가끔 케이크만 사서 이렇게 내가 직접 대출을 좀 늘려야 될까 빵집이나 근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갔잖아. 원래는 쿠키인단이라고 하다가 브라우니 5,000원어치 꽤 많은 양이죠. 좀 큐브처럼데 많이 주셔가지고 사왔어요. 맛있을 것 같아서 초코에 못 먹은 한인의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큼직큼직한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또 좀 차가워요. 신선하고 쫄깃쫄깃한 브라우니를 먹방을 한번 해보고 리뷰를 해볼게요. 그러기 위해 사실 먹어야겠죠? 바로 먹으면 시작했는데 겉에 초코가 내 예상보다 덜 달아. 브라우니는 겉에가 좀 달아가지고 먹기 힘들잖아요. 겉면 코팅에 OS 느낌이야, OS 느낌. 그래서 옛날에 옥드 많이 먹었거든요, 제가. 옥드 맛 비슷하게도 나는 것 같고 안에 국물 같은 맛이에요, 빵은. 또 초콜릿칩이 씹히는데 견과류 맛 난다, 오히려. 견과류 섞였나 봐, 호두 같은 거. 난 지게 달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달아, 생각보다. 디저트로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, 추천합니다. 소화 파우더도 뿌려져 있죠? 양이 많아서 이건 살찔까봐 최초로 저희 오빠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. 맛있어, 맛있어. 흘릴까봐 조심했는데 다 올렸네. 슈가 파우더 뿌린 쪽도 먹어볼까요? 카메라에 잘 안 잡혀, 됐다. 곰팡이 핀 것처럼 생겼지만 아닙니다. 신맛있어. 초코 케이크 같지, 겉에는. 맛있어, 맛있어. 진짜 약간 오트 맛, 건가루 오트 맛, 건강한 맛 추천합니다. 맛있어요. 근데 단걸 좋아하시는 분 덜 달아서 좀 실망하실게. 양이 많아서 건강식으로 딱 좋을 것 같은데요. 엄마한테도 드려야겠다. 온 가족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양이라 좋아요. 딱 추천합니다. 1개씩 2개씩 나눠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양이 꽤 많죠. 지금 보면은 4개, 아까 먹은 거 5개, 6, 7, 8 조각 들어있네요. 엄마 두 조각 들어있죠. 한 조각 먹으면 딱 먹는데 5,000원에 이렇게 날리는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 안, 맛있게 나눠 먹으면 5,000원에 행복이니까 딱히 뭐 아깝지 않은 금액 아닐까요? 흘린 건 버리고 조각 주워 먹지 말자. 상하기 전에 먹어주니까 가격이 알뜰하게 살뜰하게 살피고 뭔가 챙기는 거 나눠주고 오겠습니다. 이것보다 좀 궁금했던 소금빵입니다. 또 밑으로 이런 거 카메라 옮겼다고 생각하지 않은 빵입니다.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. 소금빵 안 먹어본 거라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. 피나 느낌이 좀 덜 나는데? 크로와상 같아. 와플 기계 찍어본 거 맛있을 것 같은데? 제가 한번 이거를 찍어줍니다. 소금도 좀 찡겨져요, 안 찍기는. 바게트 빵 같은 식감. 먹을만한데? 먹다 보니 먹을만해. 처음부터 딱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짤 것 같아. 바게트 빵 맛이에요, 그냥. 근데 안에 좀 덜 질기고 촉촉하고 겉에도 좀 덜 질긴 바게트 빵에 소금 짠 맛 좀 있어. 근데 맛있는데. 저희 빵순이라고 빵 되게 좋아하는 여자분들도 있잖아요. 빵돌이도 있고 근데 전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. 근데 맛있네요. 저녁 안 먹고 진짜 들고 온 것째라는 중. 저녁으로는 짜파게티 저거 하나 먹고 끝낼 거예요. 배부르게 먹죠. 내일은 낙지볶음 남은 거에 밥 볶아서 먹고 순두부 남은 것도 먹고 하려고. 맛있다. 진짜 잘 챙겨 먹는다. 귀여워 별도. 보니까 차라리 꿀을 찍어주고 안은 너무
엄청 비었어. 앙금이 없어. 안에 채워먹어야 될 것 같아. 잼이라도 넣어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. 펜스추리 같은 식감인가?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? 안에 식감 바게트빵인가? 좀 더 심한 것 같아. 심심한 맛이 강해서 소금기도 많이 없고 생각보다 짠 부분을 위주로 먹는 빵맛. 근데 뭐 찍어 드세요 여러분. 식감이 바게트빵 같고 심심해서. 바게트빵 그 도도도도한 식감 그게 있거든요. 모양이 그게 맛있는 건데 이건 그렇게 즐기지도 않고 애매해가지고 잼 찍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. 애매합니다. 제일 짠 부분 먹고 나서 얘기해드릴게요. 짠 부분 같이 뭐가 맛있네. 빵은 마지막에 먹어도 속이 비었어. 이렇게 생긴 빵인지 몰랐는데. 오묘에 맛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느낌. 부족하다고 하기엔 또 맛있는. 제일 부분 먹는 반도 많았어요, 여러분. 반 갈라서 따뜻한 부분부터 먹어. 제일 짠 부분이 제일 맛있어. 너무 심심해서 그래. 바삭한 식감도 제일 좋고 끝은 진짜 바삭하다. 그 안에 초콜릿을 채우든지 잼을 넣든지 해가지고 데워서 먹는 거야. 한 번 더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저 일단 이렇게 먹고 남겨놨다가 초콜릿 돌려서 넣어서 먹을게요. 좀 배불러서 이만큼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? 배부르다면서 다 먹어. 좀 쉬었다 저녁 먹고 잘게요. 맛있다. 그냥 어울려해 이거. 내 스타일은 아니긴 하다. 맛은 있는데 우락가락. 맛이 진짜 우락가락 애매해. 아무튼 그레이비를 마치겠습니다.